엄마 있잖아. 그 동생하고 나하고 싸울 때 말이야. 나만 혼내면 나를 제일 많이 혼나게 좀 잡으셨다 했어. 그랬어? 엄마가 믿고 버렸는데 미안해. 그럼 똑같이 혼내고 같이 시켜?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했는지 몰랐네. 알았어요. 엄마는 이제야 딸을 조금 이해합니다. 엄마, 엄마 이거 메뚜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 구워 먹자. 와, 야, 싫어. 오늘도 재아와 소아는 자신만의 놀이에 빠졌는데요. 그 사이 엄마는 오랜만에 솜씨발이에 나섭니다. 애들 반찬도 이렇게 먹여주고 해서 좀 시간 내서 좋아하는 탕수육을 해주려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 먹음직스럽죠? 얘들아, 밥 먹자. 아빠가 잘해줄게. 이거 먹고. 아빠, 내가 먹을게. 그럴까? 어이구, 우리 제가 줄까?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한때는 맞이의 반항 속에 집안이 시끄럽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나니 평화를 찾은 듯합니다. 빨리 먹어야지. 들어갈 때 이렇게 보셨어? 엄마, 물을 엄마가 갖고. 내년에 탕수육 하지. 우리 제아도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혼자 하는 걸 해야지. 우리 소아도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지? 어? 언니 말 잘 듣고. 엄마는 맞이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데요. 그때 막내 소아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신생아도 할 거야. 지금 할 거야? 그런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응.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재아와 소아가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꼬마 아이들은 이 어려운 과제를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설거지 다 하는 거 어때? 야무진데요. 그 사이 재아는 청소까지 말끔히 마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이렇게 서로 도우면 앞으로 더 큰 힘이 되겠죠? 엄마가 손 다쳐서 모유 못 시키는 고리향하는 손 대신해서 엄마도 일을 부탁할 때는 오늘처럼 분담해서 시키기로 합니다. 향하는 그동안 언니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시키지 않아도 돕겠다고 다짐합니다. 토토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재아와 소아가 동네 마실을 나왔는데요. 풀 먹었거든. 강아지가 풀 먹은 강아지가 음료수야. 집으로 가. 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거 배추 죽고 있었잖아. 저쪽 바다에. 바닥에 그치? 먹어도 돼요. 진짜로? 어. 누구 건데? 아니, 다야. 유치원을 마치면 재아와 소아는 늘 둘이서 시간을 보냅니다. 대추 따기를 멈추지 않는 아이들. 달달한 맛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이제 빨리 가자요. 좋아, 이제 갈게. 이제 대추 다 먹어.
뭐야? 자.